예, 대전에서 수리를 의뢰해 주셔서 보내주신 예, 파프미싱 패스포트 2.0이라는 재봉틀이죠. 이 재봉틀은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직선 바느질, 예, 속도를 높이고 내려주고 하는 이런 기계입니다. 빠른 속도로 박음질 하시면은 예, 기계 잔고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속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정도 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프로그램, 바느질 패턴 모양을 이렇게 할수 있는 지금 30분 모양의 바느질이 되겠죠. 스톱하고, 바느질 기능들은 많지만 직선 바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재봉틀은 바느질을 할때 박음질이 밑에 엉키고 건너뛰었던 기계입니다. 특히 이제 습한 옷감에 심하게 건너뛰어서 박음질을 할수 없다고 가져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습한 옷감에 바느질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축성이 있는 옷감에 바느질이 안 되는 기계들이 많죠. 계속 건너뛰었던 기계인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 땀도 건너뛰지 않고 아주 바느질이 잘 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수리를 완료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쭉쭉 늘어나는 이런 옷감에 탄력성 있는 옷감에 바느질이 잘 되게끔 지금 수리를 마쳤습니다. 다시 바느질, 네, 후진 바느질 정상작동 되고요. 기능은 많지만 일단 바느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직선 바느질. 그 다음에 이제 더 한다면은 지그재그 바느질 두 종류입니다. 네, 속도를 많이 내지 마시고 중속도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파프 패스포트 2.0의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